고추 잡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등심, 청주, 녹말가루, 청피망, 달걀, 죽순, 건표고버섯, 양파, 참기름, 식용유, 소금, 진간장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은 피망과 고기는 5cm 정도의 채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죠. 5cm 길이로 하고 두께나 폭은 0.2에서 0.3 정도로 가늘게 채를 썰겠습니다. 고기에 초벌관을 하시오. 예, 돼지고기는요, 채 썰어서 소금과 청주로 밑간한 후에 넉넉한 기름을 넣고 한번 데쳐내겠습니다. 그럼 재료 썰어보겠습니다. 자, 피망입니다. 피망은 가운데 먼저 갈라주시고 속에 있는 씨 부분, 심지 부분을 다 제거합니다. 길이 어차피 5cm 나와야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그냥 5cm를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칼을 이용해서 여기를 점여서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그럼 깨끗하죠? 피망은 씨와 심지를 모두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5cm로 채 써시면 됩니다. 5cm가 길이 방향이 돼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되시면 피망이 말리기 때문에 항상 길이 방향으로 5cm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를 썰겠습니다. 길이는 일정하게, 폭 두께도 일정하게 썰어주세요. 양파입니다. 양파는 앞뒤로 또 5cm 잘라주시고요. 속과 겉이 사이즈가 다르다면 이렇게 분리해서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나눠서 써시거나 아니면 둥글려가면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만약에 양파가 많이 지급이 된다면 주재료는 피망, 고추잡채이기 때문에 양파형은 조금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죽순은 보통 끓는 물에 데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데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내부에 석회질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채를 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오늘 잘라 사용하겠습니다. 죽순채 준비하였습니다. 자, 표고입니다. 표고는 기둥 제거해 주시고 수분이 많다면 수분 없애주세요. 표고 자체 두께가 있기 때문에 포를 한번 떠서 사용합니다. 가늘게 채 썰겠습니다. 자,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핏물 제거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오늘 볶음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대로, 결 방향대로 채를 썰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 썰어서 채를 썰어 주셔도 되는데 편썬 거를 다시 모아서 채 썰기가 쉽지가 더 않죠. 그래서 지금처럼 얇고 넓은 고기가 나왔다면 포를 떠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고기는 익는 과정에서 두꺼워지니까요. 조금 더 가늘게 썰어주세요. 자, 고기도 모두 채 썰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 썰어진 고기는 소금과 청주로 밑간을 합니다.
소금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정도 넣어주시거나 수저로, 작은 수저로 3분의 1 작은술 넣었고요. 한 작은술 청주. 자, 재료를 모두 썰었고요. 이제 죽순을 한번 데치겠습니다. 죽순은 캔 특유의 냄새 때문에 한번 살짝만 데쳐 사용하시는데요.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빗살무늬 있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량 들어가는 경우, 특별한 냄새가 없는 경우는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데쳤고요.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그리고 볶을 재료이기 때문에 수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돼지고기 기름에 데쳐보겠습니다. 기름에 데치는 거는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튀김보다는 적게 넣어줍니다. 고기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반 이상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돼지고기에 달걀 흰자를 넣어줍니다. 흰자 한 수저 정도 넣는데 고기 양에 따라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돼지고기에 한번 옷을 입혀주세요. 자, 저는 100g의 돼지고기에 두 수저 정도의 흰자를 넣었습니다. 만약에 지급된 양이 다음과 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양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분가루도 흰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양을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옷을 입었지만 튀김처럼 두꺼운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는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준비해 두었고요. 온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포가 크게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불이 센 것입니다. 그럼 불을 끄고 기다리도록 합니다. 불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제가 입혀놓은 흰자와 녹말가루가 다 벗겨지면서 고기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끼리 좀 들러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온도 체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불이 세면은 겉에 갈색이 나니까 불이 세지 않게, 약하지 않게 불 조절을 잘 해주세요. 자, 아까보다는 요란하지 않게 기포가 생깁니다. 자, 온도가 적절하게 됐다면 불을 약하게 두시고요. 다음 돼지고기를 넣어서 기름에 데쳐내겠습니다. 안 익은 고기가 없도록요, 겉에 분홍색 고기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하얗게 되면 이제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추잡채 만들겠습니다. 팬에 기름 둘러주시고요. 고추잡채에서는 향신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양파로 먼저 향을 내고요. 그 다음 표고 죽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들이 갈색 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볶아주셔야 됩니다. 양파색 투명해지면 바로 표고 죽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간장 청주 한 작은술씩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익혀두었던 돼지고기요. 고기가 아까 너무 안 익었다면 지금 조금 더 익혀주셔야 됩니다. 희망은 색이 변할 수 있으니까 재료들이 안 익었다면 조금 더 늦게 넣어주세요. 근데 재료들이 모두 익었다? 그럼 희망을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희망 넣으시면서 바로 소금, 참기름,
자, 버스 자체 다 볶았습니다.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자체는 이렇게 피망이 색이 변하지 않게 완성하셔야 되고요. 다른 야채들도 익었지만 투명해졌지만 갈색 나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 자체 완성되었습니다.